자, 긴급출동 리얼갱 TV 갱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입니다. 자, 갱구 여러분, 저는 오전 8시부터 공연진항에 나와 있고요. 오늘 특이하고 귀한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물고기일지, 자, 갱구 여러분도 같이 만나러 가 보시죠. 고고 고! 자, 이 공연진항은 지금 한국 공사 중입니다. 예쁜 한글을 위해서 역적으로 한국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자, 임포수님! 자, 임포수님! 와, 굉장히 귀한 고기가 잡혔다고 해서 긴급출동 리얼갱 TV가 왔는데. 150kg 되겠다. 150kg? 너무 150kg 이상 되겠는데? 와, 1년에 몇 마리 안 나오죠, 이 물고기도? 아니, 저 부산 쪽은 요번에 많이 나왔고. 부산 쪽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아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죠. 고성 쪽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물고기일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까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 자, 이거는 냉동이랑 비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생입니다. 생. 방금 전에 잡힌 생. 자,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곳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m. 와. 무게는 대략 150kg 추측을 합니다. 바로 이 옆쪽에도 보이죠? 자, 참치. 참치입니다, 참치. 이곳은 이거 참다랑 건가요? 자, 참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참다랑어가 오늘 잡혔습니다. 황용어 공연진 항룡호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배를 탔죠. 근데 오늘 배 탈 걸 잘못했다. 예? 네? 따라 나왔고. 자, 과연 150kg짜리 생참치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조정이 될지. 입찰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예? 네? 그 정도는 입찰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예? 네? 자, 부산이나 삼척, 저 밑에 지방에서는 종종 나온다고 하고요. 이 고성 속초 지방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잡혔습니다. 작은 것들은 잡히지만 이 크기가 크기인 만큼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잡자마자 피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무게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150kg에서 200kg 정도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150에서 200kg 정도 지금 중매인 분들이 추측을 하네요. 아직까지는 얼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 추측이 어렵고요. 참치 같은 경우는 열이 많기 때문에 잡히자마자 바로 피를 빼야 선도 좋은 참치를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임포수님, 지금 150kg은 지금 더 나간대요. 더 나가. 예, 지금 뭐 저희도 입찰 들어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넣어야지. 넣어봐야지. 일단은 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건 넣고 해서 뭐 술 뭐 한 2주간 안 먹더라도 일단은 한번 입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될지 모르겠죠. 예, 무슨 일단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한 250. 아, 250. 비싸네요. 이 참치는 냉동이랑 절대 비교를 일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잡자마자 피를 바로 뺐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가 1등급 참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맞는다. 우리 거. 자, 이 눈을 봤을 때. 와. 굉장히 싱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슬비가 오는 가운데 경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에서 200kg 사이인데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고요. 무조건 150kg는 넘습니다. 200kg, 대략 200kg까지 추측은 되고요. 과연 어느 분이 입찰을 받을까요? 입찰! 형님, 잠시만요. 자, 마지막에 또 한 분이 또 나타나셨고요. 마지막 분까지 입찰을 넣었고요. 과연 어느 분이 입찰이 될까요? 자, 긴장이 됩니다. 자, 2m짜리 참치. 250. 니네가 됐다. 자, 저희가 250에 저희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김보수님, 어떻게 된 사태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가 해야 돼? 손질해야지, 빨리. 자, 갱수산에서 250에 저희가 일단은 샀긴 샀는데 손질 들어가야죠, 바로. 바로 200 해야겠다. 자, 참치 올라갑니다. 진짜 2m 3cm지. 이분은 옆에 서보세요, 옆에.
자,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자, 작진 않죠? 자, 2m 3cm라는 거. 자, 지금부터 저희 갱수산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자. 자, 갱고 여러분, 지금부터 참치 해체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와, 안 들어가잖아. 이게 만만치 않아. 예, 네, 안 들어가잖아. 되겠나요? 힘이 딸려서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안 될게 있어. 와, 장난 아니야. 뭐가 장난 아니야? 이 안에 살이. 살이 장난 아니지. 고기가 있는데. 와, 형 마블링이 장난 아닌데, 지금. 와, 와. 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좀 있어봐, 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자, 깽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게 마블링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이거를. 참치 같은 경우 내장에 많은 열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빨리 제거를 하고 있고요. 와, 이게 내장량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게? 무슨 이거 내장은 못 먹나요? 먹긴 먹지. 엄청 크다. 자, 이 참치는 순놈이라고 하고요. 와, 이게 곤이야? 네. 와, 이거 먹어야겠다. 일단은 참치 내장은 뺀 상태고요. 참치 마블링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크기가 크기인 만큼 내장이 이 정도로 나왔고요. 이걸 매운탕으로 먹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본인은? 어마어마하다, 이거. 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네. 빨리 얼음 갖고 와서 빨리 적어야 네. 돼. 크기가 크기인 만큼 약간의 해체 어려움이 있고요. 와, 피는 싹 빠졌잖아, 아예. 살아있어. 네.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의 빛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참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얼음을 늦게 재워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뜨는 데만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와, 이건 완전 또 이쪽은 빛깔이 다르다. 자, 이 등 쪽으로 가니까 보세요. 완전히 빛깔이 다른 빛깔이 나오죠. 아, 이거 숟갈로 파는 거 아니나 여기? 네, 숟갈로 이렇게 파는. 거긴 봤구만. 아, 이건 많이 봤죠. 참치는 다 남녀노소 뭐 다 좋아하는 게 참치인데. 참치가 대략적으로 한 반 정도가 해체가 된 가운데 애경님 어쩐 일이십니까? 와, 엄청 싸요. 와, 이렇게 와. 해서 반 정도가 완벽하게 해체가 됐습니다. 자, 얼음에 이렇게 재워둔 상태고요. 이게 뭐죠? 이게 뭐, 어디 살이라 하지? 이게 갈비살인데 갈비살은 아니고 뼈살이군요. 아, 이 숟갈로 이렇게 해서 막 자. 자. 어떠십니까, 맛이? 몰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참치가 어느 정도는 해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참치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소머리다, 소머리. 소머리만 하다, 진짜. 자, 이게 어떻게 맛이 괜찮나요? 계속 먹으니까 맛있는데. 나는 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무슨 살이라죠? 갈비살이나? 그렇지. 빛깔은 완전히 소고기 이런 빛깔이 나고요. 쫄깃쫄깃해. 네. 어떻게 형? 쫄깃쫄깃. 괜찮아? 먹을만해요? 아우. 형 입맛이 까다로운데 괜찮아? 먹을만해? 그저 그만이요? 맛있다. 간다. 요 싫고. 형 차에 싫어 어디에. 자, 깽고르브 오늘은 저희가 180g 180g? 아니, 자, 대략 180kg. 한 200kg 됐거든요. 예, 대략 예, 180에서 200. 참치를 일단 떠왔습니다. 잡아온 건 아니고요. 긴급 출동 리얼갱TV 출동을 해봤습니다. 이 참치는 이렇게 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인포수님이 꼭 전해달라 합니다. 맞죠? 예쁘게 떴대. 예. 아니, 이렇게 이거는 초고수만. 이거는 부위를 딱 엄청난 자기 부위만 고른 거야. 200kg짜리 그 칼 짠 거 갖다가 혼자 30분만에 못해. 아니 뭐 몇 시간을 이렇게 갑자기 아니 오롯이 오롯 통째로 이거 통째로. 그 다음에는 네. 오래 걸리지 당연히. 자, 일단은 참치 특수 부위만 저희가 골라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치는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아미노산, 뭐 칼슘, 아이들 성장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작품 설명 잠깐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어딘가요? 턱밑살 다 위쪽에다 그죠? 아, 그러니까 밑으로는 없어. 아, 이게 완전히 특수 부위라고 할 수 있겠죠? 뼈에서 다 발라낸 거. 그럼 참치집을 가게 되면 이거는 단골들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부위인가요? 솔직히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 야, 야, 이 빛깔이 이보선 지금 이 빛깔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름을 두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참기름 네가 발랐니 아까? 어 근데 신형제야. 닮았어. 네, 네 똑같아. 아, 아 닮았어 진짜. 네. 한번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야 올해 뭐 고래도 먹고 참치도 예. 먹고 장난 아니다 지금. 야, 키로급만 먹는데 한 100키로급 200키로급만 야 올해 키로 장어 먹겠다 2키로짜리 한번 먹어볼까. 이거 찍어 먹는 건 없니 그거는? 그냥 먹어? 여기다 기름장 그냥 먹어 그냥 그냥 먹어도 돼. 안 먹어 이거 이거 맛있어 여기 더 맛있어. 와. 이게 허파? 심장, 심장. 이게? 식감, 예술, 식감 예술이야. 와. 식감 예술. 구운 거예요? 살짝 구운 거. 이거 오래 구우면 질겨서 맛없고 살짝 구워야 돼. 어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네. 노도사를 주는 게 아니었어. 와, 제일 맛있는 부위. 아, 노도사. 뱃살 맞고 지금 먹지 먹지 도망갔어 도망갔어 잠수 땄어 지금. 와 뱃살 와. 제일 맛있는데 한 시간 동안 깔매기처럼 기다리고 있더라고. 뱃살 20만원을 치주니까 지금 노도사님은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 노도사님 보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예술인데 이것도 예술이고. 예 이걸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참치 머리 쪽 특수 부위 가장 비싼 부위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고 먹어. 마음이 완전 아 리잔 들어. 갔다야. 아, 아, 욕심 있어가지고 하여튼가. 와 이거는 이거 완전 차돌박이다 생긴 게. 이분들 차돌박이다. 와 진짜 난 생선이 이런 빛깔을 낼 수 있다. 와 낼 수 있다? 낼 수 있다 대단하다 진짜. 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잡으면 좋겠다 이거. 장사하기 진짜.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해야 돼 진짜. 매일 바꿔 먹겠다 이거. 뭘로? 킹크랩이랑. 맛있다 이거. 이게 더 나요? 킹크랩보단? 킹크랩 그래도 좀 더 낫지. 형 이게 킹크랩보다 훨씬 비싸지. 일단은. 그지 훨씬 비싸지. 와 이게 참치가 생선이긴 생선이잖아. 육회랑은 게임이 틀리지. 네. 에이 육회 먹지 그 먹으려고. 기름장은 안 찍어 먹어도 되죠. 맛있네요. 자 그럼 요게 심장이고요. 이 옆쪽은 뭡니까 이버스님? 근데 또 이렇게 같이 피 쫙 이게 같이 가는. 아 통하는 거. 정확한 전문 용어는 모르고요. 와 이게 굉장히 별미예요. 완전. 쓰레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뭐 와. 이렇게 이빨처럼 생겼는데 네. 맛있어. 막창하지 막창. 소막창. 깽그룹은 생선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건 더욱더 생참치. 한 번도 냉동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생참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해도 강원도 고성바다를 휘젓고 다닌 거야. 이게 대박이었어. 그렇죠. 이보다 큰 게 없었어. 오늘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아침까지는 수영을 하다가 그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빨리 잡혔다면 그물 안에서 죽었겠죠. 죽었지. 하지만 저희는 그물에서 끈져 올리기까지 이거는 살아 있었다는 거. 그 영상 있어. 제, 네. 편집이 들어서 술 먹고 왔죠. 수다랑 이것도 참치가 낚시가 되나요? 이 정도는? 빠딸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심 엄청 큰 거 같다가 네. 막 놔줬다가 땡겼다가 이 정도 참치를 더 큰 거 400kg까지 돼본 것 같은데? 잡는 거를? 아 사람이 안 딸려가? 안 떨려가더라고. 배가 떨려가, 배가 떨려가. 사람이 안 떨려가, 배가 떨려가. 이 정도도 뭐 낚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수달 형은 뭐 장어부터 좀 부탁드리고. 장어 400g도 못 잡은 사람이 지금. 야, 그럼 400g 못 잡아. 600g 잡았잖아, 형. 농담이지. 체랑을 600g 잡았는데. 예, 그러니까. 살짝 김 뭐 자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버스님 뭐 자야 되겠는데, 지금. 오랜만에 눈이 뿔려가지고 이린다 또. 자 아까 저희가 생방도 했는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먹는 건 참다랑어고요. 수달형도 알다시피 장어가 500g하고 1kg가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가격? 그렇죠. 아, 가격 엄청 세지. 그렇죠. 배로 500g, 500g 이하는 1kg 이하는 가만있어 형. 술 먹은 사람은 1kg 이하는 형수에는 말도 없다가
1kg 위안은 10만 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2kg 되면 특가 100만 원이야. 그렇죠. 이... 아니야. 또 사람마다 틀려. 1kg가 50부터 시작한다는 사람이 50부터 시작한다. 참치도 수산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kg짜리 20kg 참치는 저렴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다음에 참치 마니아가 많이 있는 다른 나라나 뭐 서울 쪽에서 이게 유통이 된다면 더욱더 비싼 가격으로 아마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렴하게 오늘 또 구독자분들한테 판매 아닌 판매도 해드렸잖아요. 저렴하게. 예. 진짜 저렴하게. 예예. 예. 어우 우리 수달님 고생하셨습니다. 뭐를 먹냐고. 맛보느냐고 이게. 아... 와 고소하다 진짜. 아 이거는 먹을만 하겠다. 맛있어. 자 깽그룹은 말로만 듣던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생참치 김치찌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이 있는지. 참치 통조림을 넣은 건 아닌데 비주얼은 진짜 똑같네요. 진짜. 자 비주얼은 진짜 똑같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이분은 기름이 돌아간 게 대단치. 진짜 맛있네요. 야, 김치가 이거는 김치가 그거다. 형 얘는 막 김치가 요리 연구. 아, 아니야 진짜. 김치. 요리 왕국이야? 어머니 연구야. 아 요리 연구야. 나 요리 왕국이라는 줄 알았어. 와. 어 빼먹었네. 와 이게 참치 그거 형. 야 우리 엄마 김치 못 짜는데 이거. 형 엄마 안 돼. 이게 포기 것을 맛있게 맛있어. 우리 엄마 안 돼. 김치하고 간장게장은 최고야. 내가 봤을 때. 어 진짜 맛있다. 간장게장 진짜 맛있어. 이거나 먹으면 안 돼. 참치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참치가. 생참치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치 안 보고 지금 색깔이 틀렸지. 참치 캔하고 색깔이 완전 이거는 형님 아가미살 밑에 그 지방이랑 근육이랑 같이 된 거. 요즘 이렇게 안다박사 그런 걸 근데, 아니 형이 선질했잖아. 자 깽그룹은 저희가 오늘 참치 먹방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이 많이 잘 맞죠? 이 출생의 비밀은 저희가 30만 이벤트 때 알려드리도록 일단 하고요. 이럴까 기대해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수달 형이 와, 이 형 도돔서부터 민국으로에서부터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이게 뭔 참치서부터. 네. 그러니까 올해 대물 터진다 이거잖아. 너만은 장어. 아니 리얼킹TV 하는 동안에는 내가 볼 때는 3kg짜리를 장어를 잡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건 다시 달려가. 뭐든 일단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오늘은 김진아. 네. 구독. 야이씨. 저번 영상 안 봤는데. 다시 한번 할게. 기회를 줄게. 리얼킹TV. 김진아. 리얼킹TV. 200도. 아, 다시 할게요. 대표로 꾸며주세요, 이거. 다시 한 번. 자, 홍진아! 자, 잠시만. 자, 깽그룹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보수님은 촬영 전에 소주가 벌써 만취가 돼서 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취래, 반취. 예, 예, 반취. 자. 리얼갱TV! 리얼갱TV! 형, 아니, 네가 하면 안 되지! 아니, 떠나자, 뭐. 아니, 뭐.